유료방번데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전고는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가 상방으로 돌아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1000자리까지 가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라도 변수가 생겨서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면 수익 구간에서라도 웬만하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보고, 우선은 계속 홀딩하면서 1000자리까지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1000자리까지 안 갔어요. 지켜볼 겁니다. 우선 이대로 조금 이제 추세 바꾸고 계속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은 스타트는 시작이 됐고, 한파동 올리면서 전군 돌파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깰깰깰 거리냐면, 이 자리가 보시면 중요한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깰깰깰 거리는 거예요. 지금 저항 조금 받고 있는 자리고, 거래량이 한번 올리면서 조금 살짝 거래량이 조금 붙었죠. 이 자리 체크해보면 과거에 지지 저항을 받았던 자리하고 다시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그래요. 근데 얘가 여기 전고를 여기서 돌파하고 여기서 다시 눌림목을 만들고 죽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뛰쳐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목표가는 올려치면 이 부근까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11,100불에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까지는 보고, 그 안에라도 변수가 생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올라가면 1000은 저기고, 저기를 또 쉽게 뚫어주거나 뭐 대수 연장으로 가면 2000 자리는 계속 홀딩으로 갈 겁니다. 선택들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탑승 자리는 오늘 오후에 다 드렸고, 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많이 줄였습니다. 손절 나간 거다 찾아와 다 준다고 분명히 약속 드렸어요. 우선은 좀 지켜봅시다. 차트는 오늘도 차트로는 크게 해드릴 말은 없어요. 방향성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무지 손절라인 길게 잡고 잡을 자신 있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든가. 근데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갑자기 떨어져서 전고 살짝 돌파시키고 이 라인 깨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이건 재수 없는 상황. 이거 뭐안 간다고 봐야지. 이렇게 되면은 진짜 여기 간다고 봐야지. 이거는 변수기 때문에 형님들도 꼭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라도 진짜 갑자기 툭 하고 내려와 버리면 좀 진짜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못 올라가고 꼬리 달고 내려온다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꼬리 달고 빠르게 회복한다. 안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아직은 안 내려갈 거야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변수, 드론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변수 또한 형님들이 확률은 적지만 꼭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런 패턴도 많이 나왔다라는 거를. 여기 같은 거 보시면 여기도 전고 돌파시켜서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 어떻게 됐습니까? 당분간 안 간다예요, 안 간다. 또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 또 마음 흔들었던 자리. 제가 여기서 비추세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님들한테. 제가 이건 유료방에서 말씀드렸어요. 비추세 나올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니. 방금 그거 드렸잖아요, 여기. 여기 깨지면, 다시 여기 내려오면, 깨고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고 돌파시켰는데 안 가고 여기 내려온다는 거는 하방 가겠다라는 거예요. 90%는. 이거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 기다리고, 한 새벽 시간쯤 되면은 캔들이 몇개더 생길 거예요. 한 시간 봉사. 요몇개더 지켜보고 사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 눌릴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 자리 살짝 여기서 횡보했다, 이 자리 살짝 누르고 이렇게 다시 출발하면 여기서 손절라인 여기 잡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새벽 아침 5시입니다. 4, 5시쯤이 될 확률이 높아요. 시간상으로는.
여기서 얘가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또안 올라가지고 시간이 끌면 4-5시 정도 그 구간은 여기 잡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11,100불 라인까지 저 한번 받고 조금 쉬었다가 꼽틀꼽틀 됐다가 이런 식으로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리면 탈 자리는 없어요. 없습니다.